저는 지금 대전의 원자력 안전 기술원 앞에 와 있어요. 여기까지 무슨 일로 왔냐고요? 에너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모임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손살같이 달려왔죠. 도착할 때가 됐는데. 어? 저기 오나 봐요. 우리에게 한시라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에너지. 에너지에 대해 배우고 그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 전국에 약 350여 명의 부모와 자녀가 뭉쳤습니다. 가족들은 1박 2일 동안 원자력과 에너지 관련 기관을 견학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원자력발전소가 뭐가 좋은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배우러 왔어요. 지구 환경이 많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좀 환경을 위해서 각자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에너지도 절약하고 그리고 환경 보호도 잘하는 그런 것들 많이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에너지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참가자들인데요. 에너지 캠프 시작해볼까요? 에너지 체험 캠프 출발! 첫 번째 견학 장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차세대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력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선 원자력의 역사, 효율, 안전성 등 원자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원자력은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까요? 원자력은 화석 연료 대신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며 암석이나 해수 등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라늄의 핵분열로 인해 발생한 열이 물을 데우고요. 약 326도로 데워진 뜨거운 물이 증기 발생기 내로 올라가면서 이 안에 장착된 관을 통과하고 이때 발생한 엄청난 힘이 터빈을 돌리며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원자력의 역사에 대해 알기 위해선 먼저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어떤 물질이 핵분열을 통해 분해되면 질량이 줄어들어 마침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생성된다는 것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세계 각지에서 물리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해졌고 마침내 1954년 러시아의 오브닌스크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하면서 세계 최초로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958년도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자력이 도입이 됐어요. 그때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원자력이 도입이 되고 1958년 3월 우리나라의 원자력법이 제정되면서 마침내 국내에서도 원자력에 관한 다양한 학문적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1978년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우리나라는 현재 4개 지역에서 총 21기의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을 이해하기까지 그 배경과 원리, 그리고 용어 등이 학생들의 눈높이에선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간단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에서 운영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원자력 발전소는 안반 지형과 풍부한 물이 있는 지역,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 지어져야 된대요. 네, 원자력 하면 안전성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원자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능 누출 위험 때문인데요. 역대 기록적인 원전 사고를 살펴보면 1986년 4월 설계 결함이 빚은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원자로 건물이 파괴되면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돼 많은 인명피해와 환경오염을 초래하였고요. 2011년 3월 지진과 쓰나미 폭격을 맞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다량의 방사능 누출로 일본 주민들을 공포로 휩쓸었으며 최근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선 돌연변이나 기형 작물이 발견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분명 비용과 환경적인 면에서 경쟁력 있는 차세대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안전성 문제는 간과할 수 없죠.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기술과 안전장치의 개발,
그리고 우리 모두 안전에 대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방사선은 그 어떤 것이고 방사선 물질은 어떤 것인지 잘 알게 됐어. 완전히 위험한 것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고 잘 관리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지금 에너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전기에너지관으로 이동 중이에요. 에너지의 원리를 알아보고 또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도 배워봐야겠어요. 전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전기에너지의 근원지를 찾아 떠나는 여행. 빛이 만들어내는 환상의 공간으로 출발! 캄캄한 터널 안을 밝히는 레이저 광선과 LED. 우주의 공간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곳은 어둠 속에서 빛을 접하는 과정을 상징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동하시는 동안 들리는 새소리, 물소리, 천둥소리는 천지창조의 소리를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획기적인 발명 전기. 전기 에너지의 발명은 현대 생활에 혁신을 가져왔으며 오늘날의 과학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죠. 200여 개의 화면과 다양한 장치로 구성된 미디어 아트 구조물에서는 인류의 과거와 미래의 모습을 통해 빛과 인류 문명의 발달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의 터널을 통과하자 미래의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이 도시의 중심은 원자력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것은 저희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핵 분열로의 모형입니다. 실제 길이는 14.6m, 무게는 346톤에 이릅니다.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 미래를 생각하는 원자력 발전. 원자력의 안전성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책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우리 곁에 함께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재미있는 체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전기의 중요성과 절약 방법을 배워볼까요? 해보자. 한 점의 선풍기 바람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핸들을 돌리는 학생들. 생활 속에서 낭비되고 있는 전기 에너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체험입니다. 이거 해보니까 어때요? 힘들고 재밌어요. 이렇게 해야 선풍기가 돌아간대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기를 아껴야 되겠다. 직접 해보니까 창피하고 할 수도 없는 건데 그걸 잘 안 해서 기분이 좋아요. 특별 전시관에서는 자연 환경을 위해 각종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세계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편리한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그 많은 걸 배우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애들이 체험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원자력을 더 이해하는 과정이 됐고요. 앞으로 미래에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미끄럼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세계의 항공우주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가는 길.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우주개발 계획을 수립해 1990년대에 본격적인 첨단 기술이 추진되었습니다. 1992년 우리별 1호를 발사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5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되었는데요. 이후 우리별 2호, 3호, 무궁화 1, 2, 3호를 발사함으로써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게 되었죠. 얘는 아리랑 위성 1호예요. 이 아리랑 위성 1호 저희가 성분의 초고 요령 작게 만들어서 넣어줄 사항이 있고요. 이 아리랑 위성은 다목적 실용 위성이라고 합니다. 1999년 12월에 미국에서 발사한 아리랑 위성 1호. 98분 주기로 하루에 지구를 14바퀴 반을 돌며 해양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성 본체를 비롯해 전자광학 카메라, GPS 등 인공위성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 한 개를 제작하는데 약 2만여 개의 부품이 사용된다고 하네요.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쉼 없이 작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바로 이 태양 전지판으로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 위성의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사용한다고 합니다. 상상만으로 그치던 우주공학 기술이 현실화되어가는 현대.
미래 우주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자랑스런 우리 기술로 만든 위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위성에 약 2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니 정말 놀라워요.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을 키울 수 있는 항공우주 기술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인공위성을 비롯해 한국형 헬기와 스마트 무인기 등 항공기술의 발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시관입니다. 첨단 기술로 만든 우주복과 다양한 우주식품, 그리고 우주 환경에서 사용하는 생활도구도 볼 수 있고요. 21세기 전략 사업인 각종 항공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주로 가는 전초기지, 나로우주센터 축소판입니다.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발사장으로서 국내 최초이자 세계 13번째로 설립되었는데요. 이곳에선 발사뿐 아니라 발사체 개발을 위한 각종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주 교육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남해안 저 끝에 센터가 위치해 있느냐고요? 가장 큰 이유는요. 로켓이 발사되면서 추진체가 분리되는데요. 낙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안가에 위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땅에 건설한 우주센터에서 우리가 만든 우주 발사체를 이용해 성공적으로 쏘아올린 인공위성. 머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우주 행성을 탐사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비행기하고 우주선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나로 같은 거 할 때 해양 지역에 왜 하는지 그런 것이 많이 신기했고 그런 거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원자력과 전기 에너지 그리고 우주 여행까지 알찬 견학을 마치고 나니 어느새 하루 해가 저물어갔습니다. 드디어 일과를 마친 전국의 모든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왔나요? 울산에서요. 목포요. 부산에서 왔어요. 구미요. 에너지라는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모인 참가자들. 놀라운 사실은요. 에너지와 환경오염에 관심을 갖던 몇몇의 어머니들로부터 시작된 모임이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는 건데요. 우리 섬의 중요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에너지 교육을 하는 학부모 모임이 필요하다고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루의 피로도 풀 겸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가져볼까요? 초등학생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풍당풍당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노래 같이 외우면서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소리 올려주세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팔,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팔, 노래에 맞춰 옆 사람의 어깨를 안마해주는 참가자들. 하나, 둘, 셋, 넷. 아이들의 미소도 반긋, 학부모님들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몸을 풀었으니 이번엔 신기한 마술 공연을 관람해볼까요? 마술사의 화려한 손놀림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흥겨운 음악에 어깨가 들썩들썩. 어른도 아이도 모두 캠프의 첫날 밤을 마음껏 즐겨봅니다. 가족과 또 친구들과 함께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 즐거움도 나누면 두 배가 되듯이 에너지 절약도 여럿이 함께 실천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이렇게 에너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캠프의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에너지 문화체험 캠프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체험을 통해 에너지와 더욱 친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곳에선 10명의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 원자력 개통도를 만든다고 해요. 원자력의 원리와 안전성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건지 궁금해요. 우리 빨리 가봐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알게 된 원자력의 중요성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떤 체험일까요? 이게 원자력의 지금 구조를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개통도예요, 지금.
원자력 개통도는 원자력 발전의 원리, 안전성, 효율성, 그리고 원자로 구조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인데요. 은박 테이프로 고정시킨 스위치를 누르면 연결한 LED에 불이 들어오고 원자로를 통해 우리에게 전기 공급이 되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원자력 개통도를 만드는 학생들의 손이 제법 정교합니다. 지금은 어떤 부분을 만들고 있나요? 원자력 발전소에 물과 에너지가 지나가는 길을 만들고 있어요. 우드락을 조립하고 전선에 LED를 연결하면 원자력 발전 개통도가 완성되는데요. LED로 흐르는 빛의 경로를 보면 원자로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결한 LED에 쉽게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스위치도 만들어주는데요. 조금은 어려운 과정을 대학생 언니 오빠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완성해 나갑니다.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생기는 에너지인 원자력. 개통도를 통해 에너지의 발생 과정을 쉽게 알 수 있겠죠? 개통도를 손으로 이렇게 만드니까 어디서 이렇게 전류가 통하는 것도 알고 개통도 만들면서 원자력 그거 구조도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원자력이 얼만큼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도 이어집니다. 해도 안쪽에 원자로가 이상이 없도록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개통도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데요. 꼼꼼하고 신중하게 만드는 학생들. 원자력 발전 개통도를 만들며 우리 학생들은 어떤 것을 알게 됐을까요? 만들어 보니까 원자력 발전의 구조와 원리를 알 수 있고 안전성도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학생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개통도가 완성됐습니다. 은박 테이프로 만든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밝혀지는데요. 우리나라 경수로형 원자로 구조를 통해 전기가 생산되고 공급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 볼 때는 어려웠는데 직접 해보니까 쉬웠고 원자로의 구조, 원리, 안정성까지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원자력 개통도를 만들고 있는 이 시간. 학부모들은 자녀를 올바르고 똑똑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듣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화체험 캠프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학부모 모임을 중심으로 개최됐습니다. 2012년 지식경제부 주최로 이루어진 에너지 소통 행사를 통해 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자녀들의 올바른 에너지 교육을 위해 힘을 모으게 됐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교류뿐 아니라 체험 캠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학부모들이 좀 더 에너지에 대해서 일단은 잘 알려고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개개인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있는 학교에 가서 지금 실제로 강의를 하고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좀 어느덧 캠프의 마지막 일정. 1박 2일 캠프를 통해 에너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이 보고 느낀 에너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또박또박 적어내려가는 학생들. 어떤 이야기를 쓸지 친구와 함께 고민도 해보고 대학생 언니 오빠의 도움을 받아 제법 진지하게 써내려가는데요. 아, 선생님 그걸 다 가르쳐 주시면 어떡해요? 제가 그거 생각한 건데. 친구들 사이에 미묘한 경쟁심도 생기는 것 같죠? 우리 하나 씨도 캠프를 통해 느낀 점을 종이에 적어보네요. 학생들과 함께 참여했던 캠프에서 하나 씨는 어떤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됐을까요? 팀 내에서 발표자를 선정한 후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작이 선정될 예정. 팀의 명예가 걸린 만큼 모두들 분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로의 생각을 모아볼까요? 학생들이 적은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 씨도 글짓기를 완성했나 봅니다. 자, 하나 씨, 어떤 내용을 적었어요?
원! 원래부터 에너지는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자연의 것이었죠. 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 에! 에너지 새 시대가 열리고 있는 지금. 너! 너와 내가 함께 노력하면 지!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 씨 정말 잘했네요. 참가 학생들의 생각과 느낌이 종이에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소중함보다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에너지. 특별하고 소중한 체험을 통해 에너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에너지 문화 체험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캠프를 통해서 원자력이 안 좋고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이로움을 주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드디어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친구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인데요. 원자력은 생각보다 안전하고 신비롭고 유용한 물질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일본도 같은 것을 보고 체험했지만 느낀 점은 각자 다르겠죠?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에너지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와, 축하해요. 수상의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학생들. 함께 이루어낸 결과이므로 기쁨은 두 배가 됩니다. 에너지를 통해 혼자가 아닌 모두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겠죠? 울산이 팀입니다. 두 번째 수상자는 울산 팀이 차지했네요. 하나, 둘, 셋. 과연 최고상의 영광은 어느 팀에게 들어갈까요? 영예의 최우수상 시상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최우수상의 주인공은 바로 전남 2팀입니다. 전남 2팀입니다. 네, 전남 2팀의 팀. 수상을 한 사람에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즐겁고 유익한 경험이었을 에너지 문화체험 캠프. 어렵게만 느껴졌던 에너지에 대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더욱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제일 처음에는 원자력이 그냥 무서운 건 줄 알았는데 1박 2일 캠프를 통해서 근데 원자력이 저 잘 알게 되었다고 썼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됐던 것 같아요. 다양한 체험을 해보아서 애들이랑 더 친해진 것 같고 원자력의 원리도 더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대해서도 우리 아이키가 에너지라는 게 어떤 건지 원자력이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많이 알아가고 또 꿈이 과학자라 더 좋은 것 같아요. 늘 우리 곁에 있어서 소중하기보단 당연하게만 느껴졌던 에너지. 이번 캠프를 통해 에너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소중함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는 에너지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에너지 절약도 함께 실천하도록 우리 노력해요.